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32입니다. 어? 아, 바로 동갑이네. 90년대? 아, 진짜요? 친구네, 친구. 100만 뛰세요? 아, 100만. 아, 맨날 했다. 그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잖아. 조원님, 세팅 다 했어요? 아,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세팅 안 하고 왜 자꾸 놀아가니까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번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예민하셔서. 아, 네네네. 세팅 빨리 준비해요. 방송 얼마 안 남았어요. 생방이라 가지고 일할 때 조금 저희가 이게 좀 흐트러져 있으면 조금 예민. 예민.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놔서. 아, 필터 카메라라고요? 무슨 필터 카메라야? 필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필터를 쓰는. 네, 10초 남았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현정. 개그맨 송치호. 네, 저는 쇼호스트 유하진입니다. 정말 하진 씨 너무 예뻐요. 저는 아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는 유하진 씨가 아니라 그 펜트하우스에 유진 씨 알죠? 아, 유진 씨인 줄 알았잖아요. 다 들어오는데. 띄워주네, 띄워줘. 여기서 저 좀 디스 당하는 건 아닌지. 아니죠, 아니죠. 그만큼 유진 씨 방송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네. 우리 하진 씨를 이렇게 네. 실제로 보고 나니까 네. 그 영화 배우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 영화 배우 누구야? 유해진 씨인 줄 알았잖아요. 유해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재밌는 개그 코드였어요, 여러분. 개그코드 안 맞아요. 제일 잘하는 거지 말.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 첫 인사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청자분들께 또 제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의 제품은 호향 3종 세트 9,900원에 특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15,900원짜리 9,900원에! 네,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코로 향 들어온다. 이 호향. 코벌레 향 들어간다죠. 3종 세트를 준비한 거죠. 그죠? 네. 코벌레 향 들어간다! 들어온다. 코향 들어온다. 자, 우리 코 열어 향 들어간다. 네. 잠시 여기 앞에 적혀져 있잖아. 아, 코 열어 향 들어간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5,500원이었는데 지금 9,900원이라고. 9,900원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할인율입니다, 진짜로. 근데 하진 씨,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혜택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무료 배송. 오 마이 갓. 무료 배송. 가격도 이게 말이네. 무료 배송 아니야. 아, 무슨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무료 배송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바로 라이브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진 씨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료 배송은 아닙니다. 예, 하진 씨가 착각해서 그래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혜택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혜택이 더 있었습니다. 뭐야? 무료 배송 아니고 또 뭐야? 뭐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니에요. 뭐 플러스 뭐 한 거야 지금? 자, 저기 시청자 여러분, 저기 1+1 이벤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저기 아무래도 하진 씨가 또 착각을 하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1+1도 아니고 무료 배송도 아닙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하진 씨가 본인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준비를 대충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 이게 사실 얼굴이 빨개지. 아니요, 하진 씨, 제가 농담한 거고 하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판넬을 준비해서 그래요. 이거 조연출이 저 새끼가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저 새끼가 저거 쌍놈 새끼예요. 아니, 죄송. 지금 하진 씨 지금 얼굴 괜찮아요. 방송 중에 욕하는 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귀 한번 탁 파시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욕해서 죄송합니다. 욕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현정 씨가 다른 혜택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구매하신 분들께 사은품도 준비했어요. 사은품이 있어요? 짜자자자. 와우. 사은품으로 뭘 드려? 촛대. 아, 현정 씨. 한글을요 옆으로 보니까는 약간 그렇게 좀 보여요.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예. 위대함이에요. 글씨체에 따라서 살짝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이네, 홀로그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은 느낌인 거죠. 매직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좆될 뻔했습니다. 좆대입니다, 여러분. 아, 현정 씨, 좆대. 이게 좆대면은 여기 좆대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그만하실게요. 화상이 뭐예요, 화상? 여러분, 빨간색 빨라야 돼요, 이렇게. 댓글로 손절살인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컷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은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추천. 사실은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디퓨저 같은 거는 보통 여유를 찾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한 번 쓰고 나면요. 여러분 잠자리가 달라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분들이죠? 부모님 몰래 담배 피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서 담배 한 5개씩 피고 이거 하나 딱 피우면은 몰라! 엄마가 모른다니까!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요즘에 조금 그 청소년 분들도 향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이런 예시를 들어서 조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예시는 아니고 담배는 아니고 번드나 웃기라고 하시는 얘기였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조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 똥꼬에 털이 많으십니다. 뭔 소리야! 뭔데 그런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왁싱 기능이 돼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향수하면서 왁싱 기능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를 옆에서 가지고 옵니다. 네, 의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초에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불을 붙여요. 자 그런 다음에 똥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똥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똥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을리는 거구나.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에. 아, 네. 봐봐 저희 내 말이 일리가 있다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이게 향초잖아요. 그러면은 항문에 향이 들어가서 똥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 향기가 싹 배면서 항문이 아니라 향문. 신체의 호칭이 바뀌네요. 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 개그맨 개그우먼들의 발색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진 씨가 직접 한번 불을 밝혀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꿈도 불꿈을 꾸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린다 하잖아요. 여기에 불이 활활 붙는 모습으로 인해 오늘 완판이 되죠. 야 대박 터졌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불이 붙는 순간 완판이 빡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을 밝혀주세요. 자 화초점화하는 어머니들처럼 불잔치하는 엄마처럼. 이게 아시죠? 이게 원래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거를 주변이 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조금 그을려서 녹여주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놀라셨죠? 너무 오래 하는데요? 당황하셨죠? 네. 퍼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오래 해야 돼요. 유리 깨지겠는데요? 네. 잠깐만. 아니 생각보다 얘가 많이 타 있기는 하네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네. 저는 집에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진 씨 이렇게 내일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되네요. 이렇게 오래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해서 주위에 녹이고 나서. 자, 우리 하진 씨가 불을 활활 피워서 저희 오늘 완판 시켜주는. 아, 이거 화장실 완판되는데. 화장실 완판되는데. 사실 당황스러우시지만, 저는 당황스럽진 않은데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몇 번 섞은 거라서. 이것마저 안 붙으면 저희 오늘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내건 게 있기 때문에 하겠죠. 제가 불을 활활 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자 불이 붙나요? 붙나요? 붙었어.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안 될까봐. 진짜 아까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사실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편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싹 그냥 갈아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갈아버리고 싶대. 이건 저기 하진 씨가 못 붙인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 저기. 그러니까 조연출을 저 새끼가 이상한 거 같다고. 아닙니다. 네네네. 고운 말 바른 말 씁시다. 약간 불량? 근데 불량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100% 다 멀쩡합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새우깡에도 쥐 머리가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지만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향을 피우니까 확실히 퍼지는 향들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믹스베리라는 향을 먼저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향이 은은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금 유명한 향 있잖아요. 불 끄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자. 그럼요. 저희 블랙체리 향이라는 향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 블랙체리 향이 지금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해 씨다. 가라! 몬스터 볼! 뭐야? 뭐하세요? 잡아야 돼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시라고! 피카츄 100만 볼트! 네 여러분! 네네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저희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피카츄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야? 방금 피카츄는 뭐 하지 않았어요?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오신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혀 안중에도 없구나. 여기에 뭐라고 있는지 네, 좀 잠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궈주세요. 아이고 이게 스튜디오 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저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요. 진짜 보통 이렇게 철통보안으로 하거나 근데 많이 당황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요. 역시 프로는 프로예요. 야 우리 혜진 씨 진짜 당황하지 않고 계속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갈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한결같이. 왜냐면은 솔직히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1112호에서 강초 라이브 커머스하고 있는 쇼호스트 유하진 씨.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뻥이라고 뻥. 속았지! 속았지! 속았지? 올라 그래. 아니야 울리지 마. 미안해. 미안해. 포켓몬스터 미안해. 저 나갔다 올게요. 뭐야 진짜요? 정지영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나면 앞으로 소리를 들어보라. 할랄라 할랄라.